9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5월 2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를 누비고 계신 우리 레이아님 많이 바쁘시겠어요. 자, 전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37% 상승, 나스닥 0.11% 상승, 반도체 지수는 0.82% 하락, 독일 0.49 상승. 자, 상해 종합도 0.02 정도로 마감한 상황인데요.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또 미중 협상 또 뭐 잘 될 가능성 있다, 그 부분에는 화웨이 상황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또 하면서 시장을 약간 진정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약발이 얼마까지 어느까지 먹힐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딱 무너지는 순간 그 약발은 이제 잘 안 먹힐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241, 121 여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단 자, 여기 좀 줄러한다 싶으면 호재성 발언 한번 딱 발표해서 반등시키고, 그죠? 지금 미국이 중국의 회사들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 그리고 드론 관련 DJI, 그리고 CCTV 관련 하이크 비전 제재를 함으로써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점점점 더 확전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빠지면 약간 괜찮다는 뉘앙스로 발언해서 들어올리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좀 반등은 했습니다만 씁쓸해요. 너무 씁쓸합니다. 한 사람의 발언 때문에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힘이 강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있으시겠죠. 자,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0.38% 하락했어요. 외국인이 1294계약 매도했고요. 옵션 한 7% 8%대 상승 하락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 중에 괜찮은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크게 괜찮다 하기 못하지 합니다만 1200원대 육박하던 환율이 조금 주춤하다는 것. 그로 인해서 2011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1200원대 환율 1200원대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조금 유입된다는 것, 그거 딱 말씀드리고, 1200원대에서 약간 주춤하니까 한 3일 정도 16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매수세. 그러면 뭐합니까? 전이 3000억 때리 폈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닥터K는 현금 100% 의견 드렸습니다.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 현금 100% 저점 이탈하기 때문에 현금 100% 의견 드렸고, 일단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겁 없이 달라든다 이거죠. 겁 없이 달라들었다 이거죠. 랩을 했는데 그 가사가 갑자기 까먹었어요. 옛날에 가솔린이란 진우션의 랩이 있었는데, 겁 없던 녀석이었어 막 그런 것 같은데, 겁 없이 사들고 있어요. 겁 없이. 시장은 이렇게 음봉일색으로 크게 밀리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컨트롤 잘 해나가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저점 깨고 하는데, 전일도 사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전전일도 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팀K 여러분들도 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유료방 무료방 합해서, 그죠? 그래서 이 큰 흐름을 보면 위험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사놓고 안 빠지길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올바르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빠질 순 없어요. 그런데 닥터K가 현금 100% 의견을 드리고 하면 조금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죠? 잘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힐링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현대차는 살만한 자리는 맞았어요. 5%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죠? 50%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모르겠으나, 과감하게 50%씩 막 사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 높다. 자, 여기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누가 사들었다? 개인이 사들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실래요? 코스닥? 이 뭡니까? 2천억, 300억, 1000억, 400억, 400억, 1000억. 와. 이거 밑으로 퉁 하고 깨지면 폭락이 나와야 시장이 진정이 된다고요. 누가 팔았다고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외국인이. 저기 판 물량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공매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공매도는 어떻게 되면 수익이 난다? 밑으로 더 쳐져야 수익이 난다고요. 빠지기 시작하면 공매도 공습이 더 시작될 텐데. 그죠? 참 어떻게 하시려고 다들 그러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닥터케이는 현금 100% 의견 드렸고 지수 하방에다가 베팅하는 인버스 둘 다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인버스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그죠? 여기서 차익 실현 의견 드렸는데 그죠?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다시 또 들어갔어요. 그죠? 추가로 들어간 것은 뭐 그만한 자리인데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거죠. 이 외국인 기관 산 거 보이십니까? 전에 산 거 보이십니까? 대량 매수세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는 홀딩입니다. 그냥 추가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추가 매수 저점 깨니까 그죠? 이거 플러스 둘 다 플러스 중입니다. 인버스가 플러스 중이라는 건 지수 하락 배팅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전일 주가상 한 번 더 체크해보자면 이렇게 저점을 계속 무너뜨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저점을 그래서 인버스 추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버스 한 번 더 추가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저점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크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크게 할 이야기가 없는 게 지수가 저점을 깨면서 무너지니까 위험 관리하셔라 그 이야기가 주제고요. 뉴스 잠깐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미국이 전일 조금 반등하면서 국채금리 약간 반등해서 금융주들이 소폭 반등했다. 그리고 유럽에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강경파가 블랙시트 하자는 그 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노딜 블랙시트 될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중간재 그죠? 수입해서 중간 부품 같은 걸 납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국에 납품한 부분도 상당히 있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서로 지금 관세 매기게 되면 우리나라 안 좋아진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여기 뽑아놨던 종목들을 돌려보면요 괜찮은 업종이 잘 안 보여요. 뭐다? 기존에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반등 시도 했던 IT 전기전자 완전 추세 다 무너졌고요. 5G 관련해서 요새 5G 부품주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만 그죠? 괜찮은 업종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5G 말씀 잘 안 드리던 은행주들이 조금 괜찮고요. 은행은 지금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간편화 되어 있는 송금 체계 때문에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슬슬 시도하고 있는 은행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출이 좀 증가된다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주들이 모양이 좀 괜찮아요. 자, 그 외에는 괜찮아 보이는 업종이 없어요. 특히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면세점 화장품도 요새 조금 악재 하나 있죠. 면세점은 추가로 6개 입점 더 가능하다 부분 때문에 매출 좀 서로 나눠먹기 될 가능성 때문에 좀 주가가 좋지 않고요. 화장품도 면세점에서 나오는 물건들 스티커 하나 붙어서 조금 그거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난 다음부터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신주가 좀 반등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화웨이 발 그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통신주 다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권역 하나 괜찮아 보이는 권역이 잘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약세에 여실히 이 종목군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지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특히 안 좋은 권역 중에 하나가 바이오거든. 여기 있는 섹터 바이오 중에 많이 출연했고 괜찮은 회사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 모양이 참 유한양행 이거 참 그죠? 던지고 나니까 또그 위치까지 어느 정도 왔는데 유한양행 정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별로 괜찮은 회사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만 전부 하락 추세에 다 돌려내고 있고 그죠? 겨우 보령제약 이 정도 반등한다면 이 정도 좀 괜찮아 보일까? 제약바이오 중에 추세가 괜찮은 추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셀트리온부터 한번 그러면 제약바이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전일은 뭐 기관 매수세는 좀 들어왔습니다만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어요. 저점을 깰 뻔했습니다. 그죠? 내일이라도 투구 하고 깨면 손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9만 2천원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의견 드리기로는 18만원 돌파하는 거 보고, 그죠? 18만 깨지면 손절할 각오 있으면 사라. 올라가다가 밀립니다. 그러면 던져야 돼요. 그죠? 야, 뭐 그래? 빨리 샀다 던졌다 하냐? 라고 말씀드리면, 샀던 기준이 깨지면 당일이라도 던져야 된다라고 저는 답을 할게요. 그죠? 절대 뭐 딴지성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말만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해서 제가 아무 손실이 없어서 사 팔아 마구 날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죠? 딴지성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가슴 아파요. 우리 팀K 여러분들이 수익 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요새 표정 안 좋다고 주위에서 이야기 좀 해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당일 산다 하더라도 빠지면 던져야 되고,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20만 돌파하는 것 같아서 샀는데 깨지면, 그죠? 20만 3천원에서 들어갔는데 20만 깨지면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하는 기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20만원 돌파하는 거 보고 사서 20만 깨지면 손절한다는 그 기준으로 들어가서 이만큼 먹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잘하는 매매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잘 수행을 못했어요. 뭐다? 시장이 너무 시장 자체의 악재였기 때문에 반등 한 번만 해주면 충분히 돌아서고 빠져나올 수 있는 주도주다 싶어서 아주 빠른 손절을 못 해낸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요. 손절 타이밍 한번 놓치면 추가 하락 분 두드려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딱 기준을 세워놓으면 확실하게 실천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셀트리온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일이라도 깨고 내려간다면 물량 던져야 돼요.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타는 것은 적어도 여기 5일선 올라타는 것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데 셀트리온 주가 모양 별로 안 좋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추세로 보자면 21만원권 여기 넘어서고, 그죠? 이런 상황이 돼줘야 관심을 가져도 가져야 되지. 지금, 하락 수세로 완전 전환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 다 던지는 거 내지는 확 줄이셔야 된다. 라고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 딜 소식과 함께 확 무너졌어요. 그죠? 여기가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된다고, 66,000원.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외국계 매도 물량 보십시오. 힘들어요. 이거 힘듭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안 좋죠? 신라젠 마찬가지죠? HLB 안 좋죠? HLB 생명과학 안 좋아요. 휴젤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도 여기를 좀 지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고. 자, ALB 바이오. ABL 바이오. 발음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추세 괜찮아요. 새로 편입해 놨습니다. 관심권에 있는 걸로. 그죠? 이거는 추세가 상승 추세고, 이거 보십시오. 기관의 매수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눌림목 주면 한번 들어갈지 몰라도, 일단,
지켜봅니다. 시장이 안 좋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대표이사 막 구속영장 지금 물론 기각됐습니다만 그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참 유한양행 이거 돌파하고 눌려주면 괜찮은데 아쉽습니다. 기관 매수 많이 들어와요. 한미약품 안 좋습니다. 대용제약 안 좋고요. 대용제약하고 메디톡스하고 아마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그 성분 때문에. 보십시오. 괜찮은 게 거의 없어요. 개꿈이 메디톡스는 박살났고요. 자, 유한양행 하나 정도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는 바이오 완전 안 좋다. 정부에서 바이오 육성하겠다 어쩌자 저쩌자 해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치과 임플란트 관련된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만 이건 늘려주면 관심만 가져볼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5G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주 한번 잠깐 챙겨볼게요. 자동차 현대차 여기서 사라 그랬죠. 그죠? 올라갔습니다. 5% 이틀 만에 갑니다. 그죠? 그리고 전일 어떤가 물었을 때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그죠? 자, 자동차는 이 보십시오. 기관 매수세가 있고 자동차가 상승하고 눌려주는 눌림목에 들어간 그러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동차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전부지에 사들였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있죠? 그거 이제 조만간에 허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것이 호재로 반응할 것인지 여부도 한번 잘 봐야 되겠고, 자, 추세를 보면 돼요. 기아차도 조금 아주 강력한 추세는 무너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우상향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동차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다. 그리고 5G, 화웨이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FHIC는 박살이 나고 있고요. 이거 제외한 나머지 5G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죠? 쭉 올라가요. 근데 위에 꼭대기 사지 마세요.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이런 데서 못 샀다면 이거 살 수 없어요. 더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닙니다. 잘못했다가 밑에 처지면 작살나요. 뭐처럼? 자, 닥터K가 인선 ENT 매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매매했던 사람도 계시던데. 자, 폐기물 관련인데 언제 산다? 이런 때 산다고요. 이런 때. 여기서 못 샀다면 대박 올라온 이런 지점에서 사면 폭락 나와요. 잘못하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줍줍줍 하는 겁니다. 인터넷 영어인데 여기서 줍줍줍 하니까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지 이런 데서 꼭대기 잡으면 그냥 작살. 아시겠습니까? 사자마자. 그죠? 30%씩 그냥 빠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놓고 싶은 종목들 기다리면 돼요. 이제 YN텍 조금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 고점 부위긴 한데 추세를 돌파시키면서 다시 추가 상승도 가능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폐기물 관련이거든요. 좀 관심권에는 보고 있습니다. 사자 소리 안 했어요. 관심권에 딱 바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관련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5G 일단 간단하게 돌려보자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좋긴 하나 미리 못 잡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 5G가 YSOL은 우리 그죠? 차익 실현하고 이제 겨우 나왔어요. 참 그죠? 고생 많이 하고 그죠? 5G는 좀 살아있다. 그리고 휴대폰 부품도 그나마 괜찮은 업종 중에 하나다. 왜냐면 이제 5G 폰 나오고 하니까 카메라라든지 강화 유리라든지 핸드폰 아무래도 새로 이제 출시되면 부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새는 핸드폰 안에 카메라 4개씩 들어가고 그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관되어 있는 휴대폰 부품 관련 업종들이 나르고 있어요.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북 경협이 있던 자리 바꿨습니다. 남북 경협 별로니까 저쪽으로 쫓겨냈습니다. 자, 핸드폰 관련이 괜찮아요. 이런 섹터
어디가 괜찮은지 밑으로 갈수록 점점 안 좋습니다. 순번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거 뭐안 좋죠? 그죠? 같은 업종이라도 위에 있는 거 해야 돼요. 눈치채신 분들 다 체켰지만, 그죠? 위에 있는 것 중에서 나중에 선택할 겁니다. 자, 큰 전략 먼저 말씀드리자면, 닥터K는 일단, 잠깐만요. 그거만 말씀드리고, 여기, 5일선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 5일선 돌파하는 양봉 나올 때, 기관 내공 쌍끌이 나오면서 양봉 나올 때까지 전에는, 웬만하면 주식 안살 거예요. 웬만하면 안살 겁니다. 뭘로 할 거다? 그럼 손가락 빨면 안 되니까 하방으로 베팅할 겁니다. 인버스. 플러스 나고 있는 인버스로 때릴 거라고요. 공매도와 똑같이 지수 하락하는데 지금 베팅했어요. 그죠? 선물 옵션은 계좌도 만들려면 전금 3천만 원 있어야 되고, 그다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거와 비슷한 효과 있는 인버스 때렸습니다. 지수 하방에. 그렇게 하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위험 관리 앤드 하방으로 베팅해서 수익 추구하고요. 어떻게 한다? 5일선 돌파하는 양봉 딱 서기 전에는 될수 있는 대로 매수 안할 겁니다. 그 의견, 여러분들, 커뮤니티 있죠? 요새 유튜브 보면 방송 말고 그냥 문자, 텍스트로 날아가는 거 있죠? 그걸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100% 의견 드렸다. 현금 100% 이후에 대박 날랐습니까? 현금 100% 이후에 대박 날랐습니까?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성공이에요, 일단. 의견 성공이라고요. 이날 현금 100%하고 밑으로 하방을 때렸으니까 성공 아닙니까? 밑으로 주가 빠졌어요. 닥터K가 주식보다 선물 옵션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야간에, 그죠?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하는 사람입니다. 지수의 향방을 더잘 맞춰요.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게 쉽다는 뜻이 딴게 아니라, 이 종목, 저 종목 다 이렇게 돌려보면서 시장 상황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수고를 여기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여기. 분봉의 흐름이라든지 수급 흐름. 이게 하나의 종목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코스피 종목. 현대차처럼 코스피 종목.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코스닥 종목. 이렇게 하나로 종목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 뭡니까? 하락 추세 아닙니까? 음봉으로 막 빠지죠? 우리가 세력들처럼 공매도 때릴 수 있다. 이거죠. 매도 때렸어요. 매도 그러니까. 인버스가 매도 쪽에 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힐링님. 아시겠죠? 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인버스, 레버리지, 뭐, 생각할 거는 딴거 없고, 인버스는 지수 하락하는데 베팅하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지수가 모양이 딱 거꾸로 돼 있을 겁니다. 인버스는.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지수 빠지니까 인버스는 올라가고, 그죠? 반등하니까 빠지고, 그죠? 지수 빠지니까 코스닥입니다. 이거는 올라가고 반등하니까 내려가고, 아시겠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딴거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 레버리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ETF거든요. 지수 연동 펀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초기에 한번 신청하셔야 되고요. 증권사에다가.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한두배 정도의 주가 움직임보다 한두배 정도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버스 2x 돼 있죠? 이게 두배 정도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것도 인버스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바이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승세를 이끌었던 IT 전기전자,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쪽이 안 좋으니까, 건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 가기가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소 탱크 하나 폭파했지 않습니까? 수소차하고는 좀 다르다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소차 테마도 좀 휘청휘청 하는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는 또 뭐, 승리 게이트 때문에, 휘청휘청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아직 별론 것 같고요. 게임 쪽으로는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뭐 크게 괜찮은 권역이 없어요. 그럼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그죠? 반응들이 너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IT 전기전자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삼성전자 21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깨고 내려왔어요. SDI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나 위로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높고요. 튕겨 내려올 가능성. 삼성전기 안 좋습니다. LG전자가 조금 관심 있어요. 일단 넣어놓긴 했어요. 그죠?
늘려주고 올라가면 되는데, 과연 LG전자가 그렇게 IT 전기전자를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주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 좀 매수해오고 있어요. 예전에 그랬던 적은 있긴 있었어요. 언제? 이럴 때. 이럴 때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밑으로 막 꼬꾸라져 있거든요. 근데 LG전자가, 세계 중에서는 LG전자가 탑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젠가 하면 2017년 정도죠. 한번 볼까요? 2017년 삼성전자 보시면 돼요. 올라갔다가 이때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2017년하고 2018년 말, 초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잘 가다 꼬꾸라지고,이제, LG전자가 막 올라오는 모습 보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하이닉스가 똑같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LG전자가 올라옵니다. 2017년 말, 2018년 초. 그죠? 여기 약간 무너졌는데,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LG전자가 그쪽에서는 주도주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역할 바뀝니다. 삼성전자하고 돌아서면서 LG전자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LG전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삼성전자, LG 하이닉스 올라갈 때 크게 많이 못 올라갔고 이제 돌파하는 시점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밑으로 이제 처지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그죠? 그렇다면 대안은 LG전자가 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인지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권 넣어놓긴 했어요. 외국인의 관심은 있네요. 자, LG 디스플레이 안 좋고요. 자, 현대차 괜찮고 기아차 괜찮고 현대모비스 뭐 그만 하고. 자, 조선주가 괜찮으려고 돌아설라다 그냥 확 무너졌기 때문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안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는 거 그것도 좀 시원찮다 이런 뉴스 들려오고 추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안 좋습니다. 조선주 안 좋아요.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고요. 대우조선해양 안 좋아요.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괜찮았었는데 우리 사주 물량 매도 가능한 시점 넘어섰기 때문에 5월 6일인가부터 이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그 오버행 이슈라 그러죠. 매도 물량 막 나오고 있고, 그나마 삼성중공업이 조금 괜찮으나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자, 건설주도 하락 추세입니다. 대림산업 하나 괜찮다 했고, 대림산업 하나 날라갑니다. 그죠? 이거 보십시오. 여기 딱 괜찮다고 딱 뽑아놨어. 이거는 왜?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딱 꼽아놨습니다. 딱! 사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최상위권에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돌파하면 관심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돌파. 그죠? 대림산업 외국인 매수세 막 들어오잖아,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외국인 매수세 막 들어와. GS건설 한번 봅시다. GS건설도 매수세는 좀 들어오네. 그래도 추세가 별로예요. 현대건설은 기관이 들어오고. 자, 대림산업을 원픽으로 잡습니다. 삼성물산 안 좋아요. 아휴. 왜 IMF 하는가? 우리 장모님이 이거 18만 샀거든요. 아직 들고 있답니다. 많이 샀어요. 그것도 매덕 샀습니다. 반토막, 반토막. 아휴, KCC도 안 좋고요. 자, 통신주가 여기 하라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고, 그죠?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돌려내야, 그죠? 좋은데 밑으로 확 밀렸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LG U 플러스는 화웨이 장비 한30% 정도 5G 기지국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직격탄 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통신주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KT 말할 것도 없고. 자, 신세계. 자, 면세점 쪽으로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결국 무너졌습니다. 추가 면세점 6개 들어온다 그런 뉴스 때문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화장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세점 관련해서 추가 물량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좀
단속 강화해야 되겠다. 면세품. 그런 뉴스 때문입니까?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이마트 실적 안 좋다 그럽니다. 아작이에요, 아작. 저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 했는데 올라갔습니까? 그냥 그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어. 철강 안 좋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야기 안 했고 한 번도 올라간 적 없습니다. 고려아연도 시원찮아요. 태양광 시원찮고요. 석유화학 다 태양광 이런 거 다 시원찮아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하고 지금 소송도 붙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안 좋습니다. 2차전지하고 관련돼가지고 아마 소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 좋아요. 안 좋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이버도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우상향 아닌 거 하면 안 돼요. 카카오 이것도 블록딜 나왔다 그러는데 여기 밑에 한번 내려오면 땡큐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3,000원. 아프리카 TV 이거 뭐 그냥 20일 지지하면서 그냥 올라가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때 딱 매수 포인트입니다. 이런 때 정도. 그 위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보십시오. 괜찮아 보이는 거 있습니까? 괜찮아 보이는 게 없어요. 금융주 괜찮다 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는 여기 정도부터 뽑아놨는데 만약에 뭐 매수했다면 상승이죠. 그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그죠? 이거 뭐다? 좀 괜찮은 거, 그나마 괜찮은 거 여기 뽑아놨다고요. 그죠? 여기 안에서 나중에 매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는 날, 쉽게 말하면 5일선 돌파할 때 양봉 쓰고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올 때 그때 여기 안에 있는 꼬르고 있던 종목, 사고 싶은 종목 여기 후보군 안에서 모양 딱 나오는 거 딱 들어갈 거라고요. 헝기 야오 반가 반가오. 여기도 33도인데 그거는 뭐 한 38도 되냐? 연락이 덥겠네. 헝기야 왜 그래 50%씩 사고 그러니? 응? 형이 현금 100% 이야기했는데 그 전날 샀냐? 그 전날 샀냐? 아니면 현금 100% 했나 샀는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봐라. 며칠 후 벌어지는 상황들 보고 아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았었는가 잘 생각해봐. 증권주는 뭐 주식시장 맛이 갔는데 뭐 좋을 거 없겠죠. 키움 증권은 토스와 함께 제3 인터넷 뱅킹 오늘 발표한다 그럽니다. 그거 호재 넣으면 뭐 한번 시원하다. 32도 그것 때문에 올라갈란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증권주도 별로예요. 자, 자본 잠식 좀 되고 있다는 K뱅크 반대에 있는 게 반대라기보다 반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 금융지주가 가지고 있거든요. 대주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수 이 모양이 나름 괜찮아요. 자, 보험 관련주는 서로 출혈 경쟁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정 안 해주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이를 뽑는 거는 옛날에 만약에 보험에서 안 해줬다. 근데 슬슬슬슬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조금씩 해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보험회사 쪽에서는 안 좋겠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방금 챙겨봐도 괜찮은 거 차, 건설 중에 대림산업 정도, 그죠? 그리고 아까 5G 정도, 나머지는 괜찮은 권역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금융 정도, 아주 폭락에 가깝게 하고 있는 건 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전자, 그 다음 석유화학, 이런 쪽이 막, 그죠? 완전 안 좋으니까 주가가 잘 가겠습니까?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지수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해서 하나 판단하는 근거 말씀드립니다. 뭐 단순하게 여기 올라타는 걸 봐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식들을 쭉 돌려보다 보면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 전환 내지는 우상향 하려고 하는 종목이 많으면 주가는 괜찮아질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만 그 종목들이 올라가야만 지수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돌려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괜찮아 보이는 게 별로 없죠? 지수 앞으로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번에 7번 둘러 예이야. 그거 하나 판단 근거 된다고요. 그죠?
뉴스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만한 종목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네요. 보니까 살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동차, 5G, 그죠? 그 다음에 폐기물 이런 건 그냥 테마에 가깝지 그게 큰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은 권역이 잘 안 보여. 금융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디다 사겠습니까? 거기다 뭐 몰빵하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공매도 때린다고요. 공매도 때리는데 어떻게 한다? 용감하게 개인이 자꾸 다 받아준다고요. 용감하게 얼마 샀습니까? 얼마를? 와, 계산도 안 돼요 지금. 계산 한번 해봅시다. 1조 3천억, 1조 8천억, 9천억, 2조 한 7천억 샀네. 코스피 2조 7천억 샀고요. 코스닥 와 2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한 1조 가까이 샀어. 1조 코스닥도 누가 던졌다? 기관 외국인이 다 던진 거 받아줬어요. 갈 것 같습니까? 여기 안에 뭐가 있다? 공매도 물량이 있다니까요. 공매도 물량. 공매도 더 안 때릴 것 같아요. 제가 공매도 때릴 수 있으면 때린다니까요. 저도 하방으로 때렸잖아요. 하방으로 인버스. 그죠? 이게 푹 빠지면서 밑으로 와장창 깨져야 반등 나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안 좋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안 좋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메커니즘이 그래요. 기관 외국인이 자기들 주가 방어하려고 빠져도 사주고 사주고 하면서 올려왔던 권역이 이런 권역들이에요. 어느 권역이다? 이런 권역이 막 빠지는데 우리 강창욱 선수가 질문했잖아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쌤 여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막 사던데요? 그렇지. 이상한데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오른다고 이 전날 바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바로 올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오를 것 같은데 그 다음 쭉 오릅니다. 그런 근거가 뭐다? 아, 지수는 자꾸 빠지는데 외국인 3만 계약 매수를 했다니까 선물을. 야 이거 반등 시킬 모양이 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여기 어떻게 됐다고? 현물은 기관이 연일 6천억 3천억 막 샀어요. 채팅에서 봤죠? 그러니까 반등하겠다고 딱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반등 딱 하니까 여기서 3만 계약 샀던 것 낼름 팔아먹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안 사줘요. 기관 외국인 안 사줘. 그죠? 기관 외국인 안 사줍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겁없이 콜 자꾸 사고 있어요. 지금 얼마 샀습니까? 그죠? 몇 3일 동안 이거 그냥 밑으로 빠지면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이거. 그죠? 풋옵션은 외국인이 사고 있네. 하방입니다 하방. 그러니까 물론 옵션 단순하게 옵션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인데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어떻게 할 거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기 5일선 올라타는 양봉 쓸 때 기관 외국인 매수세 안 들으면 안 삽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한다? 인버스 밑에 하방으로 빠지는 데 거는 인버스로 거래할 겁니다. 자 관심 종목군들 뽑아놓은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냥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체크 차원이고 현대차 여기 12만 5천원 깨지면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칼 손절 잘 안 깨질 가능성 좀 높다고 보는데 지수가 안 좋아도 가는 종목은 가거든요. 그죠? 다 죽어버리면 그냥 지수 밑으로 개꼬꾸라질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자 와이솔도 이렇게 눌려주면 5G 앤드 휴대폰 관련이기 때문에 이거 눌려주면 16,500원이나 이 정도권으로 적당히 출렁하면 한번 관심 있습니다. 이거 기관 매수세 막 들어오죠. 와이엔텍 이건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배기물 관련 슈피겐 코리아 이것도 핸드폰 충전기나 이런 부품 쪽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 그냥 지켜봅니다. 일단 우상향이니까 그죠? 여기 정도 71,000원 정도 한번 늘려주면 시장 상황 봐서 생각했습니다. 대림산업도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눌림목 99,000원권 정도 외국인 매수세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돌파 시도 넣으면 살 수 있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일단 패스할 겁니다. 돌파하고 눌려주는 거 기다릴 겁니다. 신세계는 다시 올라타고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포기하기에 좀 아까운 권역이기 때문에 면세점 쪽으로 추세 돌려낸지 여부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경롱 이거 살 수 있다 했어 분명히. 그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눌려줬는데 비료 쪽 아닙니까? 그죠? 남북 경협 쪽으로 6월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고 하면 그때 또 한번 이슈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관심이 있어요. 경롱 인선 ENT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 한 이후에 올라가고. 그죠? 백이문 관련입니다. 아프리카 TV는 관심만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따라가기 부담돼요. KB금융 신한지주 괜찮고 SK텔레콤 다음 주자로 노려보고 있는데 이거 좀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시간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풀무원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대박 날랐어요. 그죠? 쫓아가긴 부담됩니다만 자 괜찮은 종목군 중에 있는 거니까 이거 뽑아놨어요. 따라가면 안 돼요. 6%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이런 데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쭉 그냥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그렇지 우상향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있고 NC소프트 추세 좀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대덕전자 와 대박 날랐어. 이런 건 그나마 5G에서는 대덕전자 좀 눌려주면 대덕전자가 추세 이제 초입 정도 초입이라긴 좀 그렇습니다. 추세 돌파하고 이제 한번 눌려주면 크게 많이 올라간 거 없기 때문에 대덕전자 정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위닉스는 공기청정기인데 이거 좀 등락이 심합니다. 추세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다 던졌고 지켜는 봅니다. 자 JVM 약국에 포장 개통으로 자동화 설비하는 회사인데 박스권 정도는 이루고 있네요. 박스권 하단이니까 뭐 접근할 수는 있겠는데 막 썩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봅니다. 자 한섬 의류 쪽으로 이건 뺍니다. 추세 많이 무너졌어요. 아바커 삼성 출판사도 여기 딱 뽑아놨는데 그 다음날인가 바로 붕 떴는데 그죠? 크린앤사이언스 이 공기청정기 이거 시원찮네. 이거 뺍니다. 이것도 아이고 이것도 그냥 빼겠습니다. 막 크게 할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업종 대표주들 한번 돌려봤고요. 시장 상황 한번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해서 압박하면서 립서비스로만 가지고 자꾸 지수 추가하락 안하게 자꾸 막아주고 하는 거에 현재까지 성공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 그죠? 여기 지키고 있는 120일 정도 여기가 무너진다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바라기로 6월달 G20 일본에서 정상회의 있을 때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쪽으로 빨리 안 될 거란 쪽으로 시장이 지배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간격을 좁히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그죠? 그로 인해서 미국은 추가 압박으로 계속 이제 업체 하나하나를 지목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뉴스로 보면 큰 대응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강한 서로 간에 출혈이 예상되는 카운터 펀치를 주고받을 때는 아마 저점 여기
지키고 있는 단기 저점을 무너뜨리면 추세 완전 박살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니까 주식 투자 강하게 하는 구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주말인데 같이 또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은 감사드리겠습니다. 14분 계시네요.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 댓글 남기는 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두세 분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신지 너무 지긋지긋한지 주식시장이 힘드니까 좀 떠나고 싶으신지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빨리 마음 추스리시고 다음 타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지긋지긋하고 시장이 진절머리 나더라도 공부한 시간 가져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방송 주식시장 초 탈출 팁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플레이 시켜놓고 자동 재생 시켜놓으면 쭉 넘어가거든요. 드라마 보시듯이 친숙하게 주식을 좀 더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전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